일생을 조국의 정치, 경제, 교육을 위하여 바친 고 인천 김성수 선생의 국민장이 2월 24일 성동관도 서울운동장에서 국민 각계 각층이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. 장례식이 끝나고 영구를 장지로 모시는 행렬이 경건한 장성 행진곡이 구슬프게 흐르는 가운데 고 인천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는 학도들, 조객들, 유가족들이 모시고 또한 연도 좌우에 운집한 시민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장지로 향했습니다. 드디어 안식처 안암동 고려대학 뒷산 장지에 고 인천 김성수 선생은 영원히 잠드셨습니다.